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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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오늘처럼 볕 좋은 날이면 저는 하레르를 가요. 아름다운 효론촌을 둘러보곤 한답니다. 그리고 먹어야죠. 예야.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하루 마을 자연을 닮은 한상으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정식에 웬 빵과 잼이죠? 이 하레리, 이쪽 지역이 또 감귤이 또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 감귤을 가지고 직접 만든 수제 잼입니다. 많이 안 달다. 딱 입맛 돋궈주는 햇빛 타이저. 야, 이거 사가고 싶다. 귤잼이 쏘아 올린 제 식욕 폭발했습니다. 그 식욕 마음껏 분출해볼 시간. 성게 보말 들어와. 전복보다도 그 소라보다도 더 영양가 높다는 그 보말. 이 보말은 뭔가 이 바다의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이 성게는 말 그대로 그냥 바다 향이 확 느껴져. 정말 제주스러운 이 미역도 보세요. 이 앞바다에서 그냥 따온 것 같은 이런 미역. 이게 비릿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바다 향이야, 바다 향. 와우. 바다 맛을 느꼈다면 이제 제대로 고기 맛을 느껴볼 차례. 굉장히 부드러워. 좀 굉장히 독특한 건 후라이를 고기 옆에다가 놨다.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살짝 짭짤한 그 간이 되어 있는 이 고기를 중화되면서 더 구수한 맛을 더 극대화시켜주네. 계란 프라이 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의 먹방 산증인 좌선생 신개념 쌈을 개척합니다. 쌈에 계란 후라이를 싸먹은 것도 나 정말 처음인 것 같아. 이 아삭아삭한 이것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굉장히 구수하게 만드네요, 이게. 나는야 먹방계의 만수루. 밥은 푸짐하게 먹어야죠.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국물 먹을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폭신폭신 상해빵. 상해빵아, 이리 오렴. 자, 얼핏 보면 우리가 그 겨울에 먹는 호빵 같죠, 호빵. 이 안에 야채가 있을까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 상해빵은 원래 이래요. 이게 별다른 맛은 없는데 씹을수록 구수한 맛. 이게 보통 이게 그냥 해서 먹는 게 원조였는데 듬성듬성 지금 노란 거 한라봉 상해빵이 있어요. 오마이갓. 저 한라봉 잼 어떻게 할 거야? 그 한라봉 그 껍질, 와, 그 귤피 있죠, 피. 흑설탕으로만 이렇게 만든 거래요. 와. 향이 엄청 강해요. 한라봉 향이 팍 퍼지고 있어. 신개념 쌈에 이어 상해빵의 신세계를 보여드립니다. It's showtime! 여러분들 상해빵을 항상 쪄 먹거나 그냥 먹거나 했는데 상해빵을 또 구워 먹어요. 또 냄새는 또 색깔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이건 그냥 맛있습니다. 이야. 음식의 진리 겉바 속초 상해빵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아요? 이 빵을 구워서 고사리를 얹고 멸치볶음을 올려놓는다. 자, 멸치볶음을 넣고 상해빵에
변신은 무죄. 요즘 누가 상해빵을 제설빵이라고 하나요? 글로벌하고 짜릿하게 즐기는 제주 남성. 마 이것이 바로 제주의 전통 음식이다. 상해빵을 구우니까 쫄깃쫄깃한.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한 이 상해빵 하나를 가지고 고급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 과즙이 쫙 퍼지면서 입안을 굉장히 시원하게 싹 깔끔하게 해줘. 와, 너무 좋아. 맛있게 끓어오르는 소리, 보글보글 소리가 나를 부른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항상 가득 차려진 반찬이 지금 몇 가지인가요, 지금? 이거 지금 1인분입니다, 1인분. 1인분 이거 혼자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시켜도 한 두, 세 분은 먹겠어요, 이게 반찬 아홉 가지에다가. 하지만 양만큼이나 양보할 수 없는 건 바로 맛입니다. 아 선생의 날카로운 맛 평가, 커밍 순! 배지근하다. 배지근한 김치찌개네요. 여기 김치찌개 맛집이구만. 정말 음식을 우리 엄마처럼 하는 엄마, 그냥 엄마네 엄마. 8,000원짜리 김치찌개에 게장까지. 아, 눈으로만 봤는 대로 이미 밥 세 그릇 부탁했습니다. 맛이 깊이가 엄청나. 친구들과 학교 땡땡이 치고 라면을 급하게 끓여먹고 꼬들꼬들하게 끓여먹던 귀지절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갑자기 확. 지금 햄을 제가 엄청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서 계속 나와. 여기 위에 보이세요? 햄? 본연의 재료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면 각종 조미료든 뭐든 양념이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착한 가게가, 이 동네 자체가 원래 그런가?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착한 마을, 착한 맛집, 하레리여 영원하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맛집 보증수표가 되는 그날까지 자선생의 먹방길 함께 걸어요.